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칙유가 발표됐다. 짐이 부덕하여 피폐함이 극에 달하였으나 만회할 시책이 망연하다.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경술국치 근대국가로 탄생한 대한제국은 건국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민족의 혼, 조선의 정신은 굴복하지 않았다. 시들고 꺼져가는 민족 혼에 불을 밝히고 앞장선 이들이 있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불빛은 한반도를 깨우는 함성으로 이어졌다. 2천만 국민 가운데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 독립선언, 그 중심에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교단에 위태로울 때 승려는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교단을 지켜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준 선각자. 100년 전 오늘 3월 1일 조선 독립을 선언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창한 선지식, 바로 백용성 스님이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조선 통치에 들어갔고 조선 팔도는 얼어붙은 동토였다. 불교계 현실은 더욱 암담해. 일본 승려의 건의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는 해제됐으나 오랫동안 짓눌려온 숭유억불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08년 여름, 용성 스님은 칠부람 조실로 60여 명의 수자들을 이끌며 주석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더 이상 갇힌 나라가 아니었다. 선교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기독교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다. 부모도 버리고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빌어먹는 사악한 집단. 삼강오륜조차 모르는 폐륜의 무리. 탁발을 나갈 때마다 비난이 쏟아졌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귀원정종. 위기감을 느낀 수자들의 요청으로 용성 스님이 1908년에 집필한 한국 최초의 비교 종교학 저술이다. 도교와 유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당시의 성경은 그 청나라 때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찍이 그 조선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창세기라든지 또 사대복음서라든지 또 그 각종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자료로 삼아서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이것을 총체적인 시야에 놓고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교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의 그 효시의 한 분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위태롭던 조선은 끝내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5천년 역사가 뿌리채 뽑히는 절명의 위기. 국가도 불교도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용성 스님은 더 이상 불상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2월 48세 용성 스님은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향합니다. 상경한 용성 스님이 정착한 곳은 종로 한복판 사대문 안이었다. 하화 중생의 큰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민가를 개조해 대각사를 창건한다. 당시만 해도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가 있을 뿐 서울 한복판에 개인이 단독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 사찰을 세운 것은 처음이었다. 식민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과 함께 한국 불교를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친 용성 스님의 활동 거점이었다. 용성 스님은 새불교 실천운동이며 사회계몽운동인 대각사상을 펼쳐나간다. 대각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교사상입니다. 불교사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일본 불교는 성녀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는 이런 걸 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불교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대각이다. 다시 말하면 대각사상은 부처님이 가르쳤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경한 이듬해 만해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임재종 중앙포교당을 개설한다. 지금의 감고당길 근처로 추측되는 중앙포교당을 중심으로 임재종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임재종 운동으로 한국 불교를 예속시키려던 일본 조동종의 음모는 무산됐다. 일본이 불교가 이제 조선에 진출하게 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 기독교에 대한 이제 대항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 그러니까 반기독교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불교가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문명 개화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조선 불교를 그렇게 이끌어주겠다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이 제국주의의 그 진출 뭐 정치적 군사적 진출과 함께 이 종교적으로 이제 불교가 일본과 한국에 조선에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교를 통해서 조선의 그 민심을 회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항구도시 군산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을 보여주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동국사는 일본식 사찰로 일본 조동종에서 세운 금강사란 절이었다. 포교를 가장한 제국 침탈의 밑작업으로 조선의 정신, 조선의 불교를 말살하는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식민 치하에선 황국 신민화의 교육 현장이기도 했다. 금강사가 창건된 연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경설북치 1일에 이제 한일 병탄이 되고 이제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들어와서 이 절을 창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종교인들을 통해서 먼저 침투를 시킨 거예요. 일본식 범종에는 천황의 음덕으로 세계 만민이 잘 살기를 바란다는 식구가 적혀 있다. 일본의 주요 종단이 저마다 조선에 포교당을 건립했고 국내에선 일본 불교를 근대화의 모델로 삼는 이들이 늘어갔다. 조선 내 일본 사찰은 친일 세력의 배경이기도 했다. 동국사 외에도 군산 근대화 거리에는 일본 수탈에 맞선 항쟁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울 안국동에는 임재종 중앙포교당의 후신인 선학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령을 피하기 위해 절 이름에 사자나 암자를 붙이는 대신 선학원으로 이름했다. 용성 스님이 초대 조실로 추대됐다. 용성 스님은 선학원을 비롯해 서울의 장사동, 봉익동 대각사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선 포교 활동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용성 스님이 처음으로 서울 장안에 참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포교당을 내고 또 부인 선방도 만들고 선을 스님들만의 선이 아니라 대중들을 위한 대중선방을 대각사에 만듭니다. 그래서 선이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누구나 참여하는 그러한 선이 되도록 노력하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세가 다 들어오고 언제나 부처님의 본격적인 도심 포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수계자만 3천여 명.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아녀자들의 기복신앙으로 천대받던 불교는 점차 수행불교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다. 용성 스님은 새불교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안으로는 독립운동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다. 이 시절 함경도 북청에 금광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광산 투자금을 빌미로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1919년 1월 21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될 사건이 벌어졌다. 덕수궁에 머물던 고종 황제의 급작스런 붕어 소식이었다. 고종을 잃은 슬픔과 나라를 빼앗긴 통화는 독립운동의 불길로 당겨졌고 그 중심에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있었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체포당한 역사의 현장, 옛 태화관 자리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29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 대표로 참가했고 태화관에서 시작된 3일 만세 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독립기념관에는 100년 전 이때 전국으로 은밀하게 배포됐던 그날의 독립선언서 인쇄본이 소장 보관돼 있다. 선언서 작성에서 인쇄와 발표까지 이 한 장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청년들이 목숨을 걸었다. 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용성 스님은 잘 알고 있었다. 한용운 스님이 스님도 민족 대표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용성 스님은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민족 대표에 가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고민하거나 이게 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셨다는 어떤 그 민족 의식이 몸에 배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주목이 되고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된 나라는 여럿 있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독립운동을 한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민족 대표들의 형무소 수감은 자발적이고 예견된 일이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피고 백용성은 이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할 것이다. 조선 사람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민족대표 용성 스님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처형 당할 거란 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들도 있었다. 앉은 자리만 바뀌었을 뿐 용성 스님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들을 이해했다. 암울한 식민 치하, 언제 꺾일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대였다. 용성 스님은 1864년 중림리에서 태어났다.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이 옥죄어 왔고 안으로는 밀란이 이어지며 조선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던 격변기였다. 용성 스님의 생가지는 중림정사로 단장된 지 오래다. 스님의 대각 사상을 이어가는 수행도량으로 변모했다. 출가하기 전까지 용성 스님은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속명은 백상규, 법호는 진종이고 용성은 스님의 법호다. 중림정사에는 별도로 용성 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혼란의 시기, 밖으로는 자주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으로는 왜색불교로 무너지는 승가를 고추세운 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교육관 외벽에는 용성 스님의 일대기가 생애 주기별로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14세 때 일화인 몽중숙이 벽화다. 용성 스님의 출가 동기며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불교 인연을 말해주고 있다. 불상조차 본 적이 없는 14세 소년 용성은 꿈에 나타난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는다. 이후 무작정 찾아간 덕미람에서 꿈에 뵌 부처님과 똑같은 불상을 친견하게 되고 덕미람에 주석하고 있던 해월 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덕미람은 동학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수운 최재우 선생의 은거지이기도 했다. 최재우는 이곳에 은거하며 칼의 노래인 검가를 짓기도 했다. 남은 덕미람으로 출가를 해서 그 해월이라는 그 훌륭하신 도승의 상자가 되었는데 그 스님께서 그 동학교주 수운 최재우 대신사님과 서로 손 맞잡고 그 개벽을 하셨거든요. 동학 그 문호를 여는데 이바지를 이제 하셨는데 예, 그 장소가 그 남원 결혼 덕미람 은적당 그 조실 스님이 거처하는 그 방에서 이제 수년간 머무르시면서 했다 해가지고 수운 최재우 대신사는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또 그 해월 화상님은 승적을 박탈을 당해가지고 최재우와의 인연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해월 선사는 제자를 거둘 수 없는 무적승이었다. 해월 선사는 16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정식 출가한 용성을 해인사 극락암으로 보낸다.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된 용성은 9개월간 주력 수행에 매진한다. 업장 소멸로 수행의 청정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양주 고령산 도솔암에서 오온 공적의 도리를 깨우친 용성 스님은 본격적인 화두 참선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표훈사 무용 선사에게 조주 무자 화두를 받고 도솔암에서 수선한거에 들어간다. 삼나만상이 공적한 가운데 오롯이 무자 화두를 참고하던 용성 스님은 21세인 1884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송광사 삼일암으로 자리를 옮겨 한거에 들기도 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한편 전등록을 보던 중에 문득 안목이 열리게 된다. 23세 때인 1886년 깨달음의 맛을 본 용성 스님은 이곳 선산 아도모래원으로 자리를 옮겨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무례의 샘가에서 25일간의 용맹정진으로 확철대오의 직연을 얻게 되니 불문에 든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듯 용성 스님은 오도 후 그 자리에서 37일 동안 깊은 삼매에 들었다가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며 오도송을 남겼다. 금오산에는 천추의 달이 걸려 있고 낙동강에는 만리의 파도가 치는구나. 저 고깃배는 어디로 가는고? 예나 다름없이 갈대밭의 의지에 쉬는구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순리와 하나 된 자유인이 된 것이다. 수행의 특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력 수행이랄까 이제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전 열람을 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이 경전에 맞는가?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신의 그 오도가 참다운 것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그 보림 수행이라고 해서 운둔적인 수행을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용성 스님이 보림 수행을 했던 철룡사지다. 전국을 다니며 보림 수행하던 용성 스님은 경전을 열람하는 한편 경주 남산 철룡사지에서 무명 고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다. 남산을 오가며 10여 년 동안 이어진 무명 도인의 가르침은 훗날 민족과 불교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자존의 불길로 당겨진다. 용성 진종 조사님께서 23살 때에 그 신라불교 효전법문 성지 선산 도계동에서 진실의 직연이 열려 보리도를 증오한 오도를 하신 뒤에 24세로부터 12년 동안 여기에 이제 무명 고승 저리타 불타 없으니까 운막치고 사는 그 고승을 12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이제 강사님들에게 그 부처님의 그 진리를 배우고 또 이제 도반들과 거량을 하고 선지식을 만나서 또 이제 그 문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신 그런 성지일 뿐더러 깨달음을 확신하고 보림 수행을 마칠 즈음 조선은 밀란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근대화로 진입하는 마지막 문턱이었다. 통학혁명이 일어나던 1894년, 용성 스님은 백양사 금강대에 있었다. 범준한 산속에 자리한 금강대에서 국태민한 발원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40세에 이미 묘향산 상비로암에서 수선회를 개설하고 조실로 추대된 용성 스님이다. 이 무렵 용성 스님의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참선 지도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숭유억불에 조선 500년을 통과하며 무너지고 흩어진 불교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덕유산 호국사에서 수선회를 개설한 1906년 43세 용성 스님은 후학들에게 선법을 지도하는 한편 해인사 장경각에서 팔만대장경의 경판 보수불사를 주관한다.
경판에 모서리를 받치고 있는 철장식이 오랜 세월 방치한 탓에 부식되고 망가진 것이 많았다. 마모가 심해 부수와 획수를 알아볼 수 없는 경판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선이든 교든 불교의 8만 4천의 수행문, 8만 4천의 가르침이 대장경판에 담겨 있다. 대장경판을 관리 보존하는 일은 한국 불교의 근간이며 정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다. 그해 여름 백년암에서 하안거를 나기도 했다. 화엄사 탑전 선원에 머무를 때는 당시 눈푸른 납자였던 31세 만공 선사가 찾아와 법거량을 청하기도 했다. 원로의 노독이 어떠하며 시자는 몇이나 되오? 소승은 시자도 없고 노독도 없습니다. 너무 험준하구려. 스님이라면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피곤하면 잠을 잘 뿐 묘책이 없으니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바람이 등안각으로 보낼 것이오. 1907년 9월 용성 스님은 중국 순례길에 오른다. 사찰뿐 아니라 5대 명산을 둘러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확인하기도 한다. 중국 관음사에 들렀을 때 조선에도 계율이 있냐며 비웃던 중국승을 호통친 이야기는 선가의 유명한 일화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각자. 그의 선택은 민족의 독립이었다. 3.1 독립선언으로 철창에 갇힌 용성스님. 용성스님은 감옥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기독대표 이승훈이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예수교 경전이 아니오? 예, 선생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모두 한글로 만들었단 말이오? 아, 그래야 누구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명사조가 바뀌었음을 실감한 자각의 순간이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한 용성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첫째가 한글 역경 사업이었다. 1500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 여전히 한문 경전을 고집하고 있었다. 웬만한 한자 실력으로는 읽을 수 없는 유식한 강사 스님들의 전유물이었다.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나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용성 스님이 번역한 경전의 종류만 21가지. 또 귀원 정종, 각해 일륜과 같은 깨달음의 저서도 20권이나 남겼다. 불교 경전을 사부대중에게 돌려준 것이다. 출옥하자마자 삼장역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건 처음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대장도감이나 뭐 이런 이제 세종대왕 세조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도 이렇게 만든 건 처음이고 아주 체계적인 번역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화엄경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번역한 일이 없었어요. 화엄경을. 그런데 용성 스님이 최초로 80권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셨어요. 최초로. 한국 불교는 화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양이 방대해 80권 화엄경은 번역된 일이 없었다. 또 용성 스님은 수많은 책을 출판하면서 단 한 번도 일본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끝까지 불기를 사용해 출판 검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두 번째 실천은 찬불가의 보급이었다. 추록한 뒤 한글 번역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청계천에 나가 풍금을 사들인 일이었다. 용성 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만들고 손수 풍금을 치며 어린이들에게도 찬불가를 가르쳤다. 용성 스님으로부터 찬불가가 시작된 것이다. 불교의 교리를 우리말로 노래하며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르고 기억할 수 있었다. 1927년에는 찬불가를 넣은 대각교 의식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전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불교였다. 시대에 뒤처진 불교가 아니라 활달하고 지성적이며 즐거운 생활불교로 본래의 불교로 회복해가고 있었다. 원래 불교 음악은 우리가 불교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범패를 비롯해서 화청, 또 그리고 스님들이 부르시는 연불 등등 많은 종류의 의식 음악이 있었는데 용성 스님은 이러한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스님들만 예불의식을 하지 말고 사부대 중에 함께 예불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조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역시 사부대 중이 다 함께 부를 노래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함께 모일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음악이 모든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격적 행보는 부인 선원의 개설이었다. 복을 비는 치마 불교가 아니라 참선 수행하는 불교, 나를 찾고 바로 세우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 불교의 실현이었다. 공공과 근대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들으려면 개인의 발견이에요. 개인.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개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성 스님께서는 바로 당시에 이런 개인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옛날 같으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지도 못하게 했는데 부인네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법회를 이 종로 가운데서 여세요.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부인들의 수행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1930년대 대각사 부인선원 안거에 동참한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방함록이다. 주소란에는 유난히 안국동 별궁이란 글자가 많다. 창덕궁을 일컫는 말로 거리가 가까워 상궁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었다.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시내 한복판에 종로구에 이 민가를 사서 포개당을 냈거든요. 뭐 어쩌면 우리 근대 불교의 1호 포개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중이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 절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불법을 배우고 거기서 생활 불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성 스님이 근대 와서 처음 시작한 거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의 절의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25년 62세 용성 스님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활구 참선 만일 결사회를 조직한다. 만일 동안 참선 수행으로 정진하는 선수행 결사였다. 한국 간화선 전통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만일 참선 결사는 청정비구로 동참 자격을 제한했다.
참선법을 대중화하고 부인 선언까지 개설한 용성 스님은 왜 만일결사 자격을 비구로 제안했을까? 그 당시 이제 만일 참선 결사에서의 그 수행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고불출. 그 동네나 그 절 밖에 절대 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엔 오후 1시 이후에는 밤 12시까지 일체 먹지 못한다. 오후 불시. 세 번째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매일. 세 달, 1년 동안. 무건입니다, 무건. 요런 철저하고 어려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식 계도 받고 자격이 충만한 비구 스님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계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한국 전통 불교를 지켜낼 수 있다는 용성 스님과 비구들의 결단이고 자각이었다. 그 즈음 한국 불교의 전통은 일본에 의해 나날이 퇴색되고 있었다. 만일 참선 결사가 결집된 그 이듬해 용성 스님은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처 식욕과 음주 솔가를 암암리에 조장하는 조선 총독부에 맞서 127명의 비구가 동의 서명한 범계 생활 금지에 대한 건백서를 제출했다.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게 해달라는 건의서였다. 용성 스님이 건백서를 제출하던 당시 비구승 중에서 반 정도가 이미 대처승이 되었고 본사 주지 대부분도 대처승이었다. 대처승을 금할 수 없다면 비구승에게도 주지 자리를 달라는 2차 건백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에서는 이제 일본 불교를 이제 모방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근대화, 선진화하는, 그러니까 조선 불교가 선진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용성 스님은 불법에 있어서는 그런 대처 식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조선 불교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바로 이런 대처 식욕과 같은 승려들의 타락, 예, 이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용성 스님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님은 지금 조선 불교가 안고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가 자체가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 불교지에 불교 행정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1932년 3월호 불교지에서 용성 스님은 불교 행정에 대한 불만과 희망을 토로하며 선농불교의 실천을 피력한다. 일찍이 용성 스님은 만주 연길현에 선농당을 설립했다. 나라 잃고 만주벌판을 떠도는 조선인들이 안돈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1927년엔 함양군 백운산에도 화과원을 설립했다. 사원의 자립경제며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거점이었다.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으로 친일 지식인이 늘고 밀정과 사복 형사가 따라붙었다. 조선의 앞날은 어둡고 암담했다. 용성 스님은 경성에서 멀리 떨어진 함양 깊은 산 중에 터전을 마련한다. 문중에서 화과원 자리를 매입해 관리 보존하고 있었다. 백악산은 이제 딱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의 감시가 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시, 그러니까 용성이 그 대각사에 봐라, 나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여기다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드는 본거지죠. 그러니까 이제 말인즉 화가원이다, 이렇게 선농불교하자 이렇게 표방하고 또 사실대로 실행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벌판과 노사의 연해주로 해서 다 보급하는 그 보급원 여기입니다. 용성 스님은 첩첩산 중 오지에
임야 30정보를 매입하고 산하래 전답을 사들여 화과원을 설립했다. 화과원이 있는 함양군 백운산은 일반인에겐 멀고 낯선 오지였지만 용성 스님에겐 익숙한 곳이기도 했다. 산 너머가 용성 스님이 나고 자란 생가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군산으로 나아가는 비밀스런 산길도 알고 있어 독립자금을 전달하기에도 유리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만주로 독립자금을 보내는 루트이기도 했다. 스님들에겐 일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일하는 반선 반농의 터전이었다. 올라오신 보면은 낭떠러지게 있죠. 거기서 보면 옛날에도 저희들 올라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쫓아오면은 일본 현병이 쫓아오면은 그 곳에서 한 사람만이 낭떠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밀어버리면은 못 올라온다. 그래서 그런 아주 뭐랄까요 좀 요새와 같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아마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 살기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지역 농민들에게도 유실수를 심게 하고 쌀을 나눠주는 등 농촌 부흥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스님들이 홈이 들고 교행이 들어 자급자족하고 남은 소득은 전국에서 모은 독립자금과 함께 임시정부로 보내졌다. 화과원은 용성 스님의 말년의 집필 장소이기도 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화과원으로 내려온 노년의 용성 스님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저술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본래 갖추어진 그 본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본각이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본각을 깨치려고 애를 써갖고 깨친 것이 시각이다. 본각이나 시각이나 다 모두가 다 깨달음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멋지게 여기서 집필하신 거예요. 굉장하죠. 위대하신 도중 아닙니까. 말년에 용성 스님은 범어사 조실로 추대되어 선빵 수자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계맥은 물론 한국의 정통 선맥을 이은 선사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내원암에 머물며 성철수자의 시봉을 받기도 했다. 뜨겁게 살아온 용성 스님의 생애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이나 뭐 사회복지 구제사업이나 뭐 한글 역경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을 거쳐서 많은 그 활동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만 특히 한국 근대선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경어 스님의 그런 어떤 선법을 이제 계승을 하면서 전통적인 선의 어떤 수행 기풍이나 그런 뭐 법맥 이런 것을 잘 계승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점에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한국 선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성 스님과 대각사에 대한 감시와 감찰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일본의 회유에 넘어갔고 상좌가 밀정 노릇을 하며 배신했다.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1938년 대각교가 강제 해산당하고 만다. 용성 스님의 활동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이제 절단이 나버렸구나. 쇠에서 녹이 슬어 쇠가 상하게 되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안팎으로 충격을 받은 용성 스님은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몸져 눕는다. 결국 일본의 식민 통치가 극에 달한 1940년 2월 용성 스님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열반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납 61년.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처럼 다양한 일을 통해
한국 불교와 민족의 자주 독립을 키워낸 위대한 선지식이었다. 이듬해 해인사 용탑 선언에 한용운 스님이 비문을 쓰고 오세창이 전한 용성 선사의 비석이 세워졌다. 모든 행이 떳떳함이 없고 만법이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아가니 산밭 위에 한가로이 누웠도다. 광복 후 김구 선생은 대각사를 찾아 용성 스님 영전에 향을 올렸다. 용성 스님께서 독립운동 자금을 계속 보내주시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과 김구 선생은 용성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성 스님의 독립사상의 핵심은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돼야 된다는 것과 그 나라의 주인이 민이어야 된다는 것, 국민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성 스님에게 불교와 조국은 둘이 아니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불교가 있는 화엄연계 세상. 용성 스님이 온몸으로 살아보인 깨달음이었다. 만세! 만세! 이 땅에 자유롭게 펄럭이는 태극기는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내놓고 평생의 수행을 회향한 이들에 의해 지켜졌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듯 박제된 불교에 현대화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우악한 민족 정신으로 자주독립의 기틀을 다져놓은 선지식. 불교를 지킴으로써 민족 정신을 깨우고 방편과 지혜로 독립운동의 불길을 당긴 선각자. 스님이 열어보인 독립자존의 길은 지금도 등불처럼 우리 민족의 진함이 되고 있다.